계를 받는 뜻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계율에 대한 그 하나하나 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설법의 순서입니다. 불교에서 수계를 받는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수계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고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고요. 그 이면에 이제 내밀한 뜻을 본다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를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의 종교에 내가 이제는 종속되었구나. 내가 이제 불교 말고 딴 건 이제 가면 안 되는구나.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발목 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수계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육신을 나로 알고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허망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내 분별망상이라는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내 스스로 거기 걸려들어서 전도몽상된 뒤집힌 허망한 망상에 시달려서 살고 있던 내가 이 수계법회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전도몽상을 깨달아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삶,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양산해내는 분별망상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분별망상을 멈추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괴로움의 악세르다를 밟으면서 질주하듯 삶을 지금까지는 살아왔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속도로 삶에서 성공해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나라는 아상을 키우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악세르다의 발을 좀 떼고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지는 못할지라도 이 내가 분별망상에 시달리던 그 삶은 이제는 청산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의 살림살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불교 신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일 수 있죠.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교 틀 안에 가두고 싶어서 불교를 창시하셨겠습니까? 불교, 불교 아닌 것에 차별이 있으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고 참된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부처님과 제자가 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내가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구나. 그걸 지금까지 내가 잊고 살았다.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괴로움을 양산해내는 삶에서 괴로움을 노연하는 삶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 마음 공부야말로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공부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의 공부다. 으뜸가는 공부다. 지금까지는 아상을 채우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람들의 시선, 인기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허망한 망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로 이제 내가 정말 한 발 한 걸음 성큼 내딛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알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 허망한 나를, 거짓 나를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진정한 나와의 약속이냐?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진정한 나의 몸이에요.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곳에 찾아다녀야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님이고 본래 내가 법이고 본래 내가 스님이라는
불로선 삼부님에게 진정으로 귀의하는 것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수계법회를 할 때는 삼기의 오계 수계법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불법승 삼부님,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진정한 본래 면목인 나라는 존재의 불법승 삼보, 그걸 이제 자성 삼보라고 하죠. 삼부는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승보다. 자성 청정 즉 불보요, 자성 영각 즉 법보이고, 자성 청정 즉 승보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자성이 본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여 자기 마음이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바로 청정한 스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내 바깥에 따로 불법승 삼보가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삼부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본래 면목은 완전한 삼부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허망한 망상, 분별을 주인 삼아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나라는 진정한 불법성 삼부에게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내 인생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불교, 이 마음 공부가 1번이구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 생사 해탈하는 문제, 죽더라도 죽지 않는 공부, 늙고 병들더라도 늙고 병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그 공부 말고 더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심지어 자식도 있다가도 없고, 내 몸뚱이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전부 다 있다가 없는 거예요. 허망해서 쥐일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목숨 걸고 부둥켜 잡으려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거기 목숨 걸고 살 것이냐? 지금처럼 돌이켜서 오늘의 수계법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허망한 것에 내가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버는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거죠. 돈도 벌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할 건 다 하란 말이죠. 다 하되 언제나 늘 근원에서는 항상 이 목마른 갈증, 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 발심, 내가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어서 수조원, 수천억을 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구나. 수조원을, 수백억을 로또가 당첨이 돼도 그날 밤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나면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허망한 거예요. 평생을, 백년을 내가 뭐 몇백억 벌려고 살았는데 그거를 벌자마자 병들고 죽는 일이 찾아왔다. 평생 내가 뭔 짓을 한 걸까요? 그 엄청난 걸 벌었다 할지라도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나면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이 바스라지기 쉬운 이 몸을 치장하고 몸을 돌보면서 살지만 길거리에서 자동차 한 대가 와서 툭 쳐도 그냥 바로 부서져서 죽어가는 게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 나라는 자, 내 것이라는 소유, 그것에 목매고 살면 나는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지금은 당장 건강하고 젊고 돈도 있고 하니까 괴롭지 않더라도 그게 영원합니까?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 것에 목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사해탈하는 이 공부에 내가 진정으로 발심을 하는 그 나 자신의 불법성 삼보에게
돌아가 의지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는 발보리심하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날이 바로 이 수계법회 하는 날이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불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수행자가 되려고 한다면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대해탈의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막 거창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일단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계법회라는 이 엄중한 의미를 띈 발심의 장인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계법회를 계기로 다섯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하루에 매일같이 10시간씩 좌선을 해라. 돈 버는 게 중요하냐?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10시간씩 좌선을 하거라. 한 달에 한 번씩은 3,000배를 하거라. 이제부터는 고기도 먹지 말고 오신채도 먹지 말고 풀만 먹고 살거라. 뭐 이런 식의 지키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도 심플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도 지키기 쉬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지켜라가 또 아니고 개차법,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되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어길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왜?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뭔가를 내세우면 그거는 무주법이 아니에요. 머무름 없는 법이 아니다. 이게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이걸 안 지키면은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불교의 기본 가르침 자체에 어긋나죠. 그렇게 하는 교리라면.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율을 주면서도 여지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업을 지으면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으로, 말로, 뜻으로 짓는 업 가운데 가장 잘 지켜야 할 것, 가장 범해서는 안 될 것, 이거는 최소한 내가 수행자라면, 정말 생사해탈을 공부하는 발심을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 가장 최악의 죄다 보니까 이것을 범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찜찜해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데 하는 생각이 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먼저 거두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예요. 첫 번째가 신업 가운데 반드시 범해선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게 바로 불살생의 계율이다. 첫 번째 불살생의 계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는 계율이죠. 모든 종교에서 첫 번째 계율은 다 이거겠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게 되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방생해라, 생명을 살려주어라 하는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하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게 되면 좀 소극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방생하는 삶,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짐승, 곤충, 파리, 모기, 내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지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이 또한 절대 진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쩔 수 없이 어찌어찌 하다가 뭐 파리를 죽이게 됐다든지 모기를 죽이게 됐다든지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를 나도 모르는 새 밟아 죽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죽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발견했을 때 죄의식을 느끼라고 이 계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라고 계율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불살생을 지키되 여기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막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막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걸 지키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면서 지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계율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 불살생의 계율에서 구체적인 실천 덕목 가운데는 가능하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대승의 계율에서는.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억지로 막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다니면서 고기를 먹을 필요까지는 굳이 없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채소를 먹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식단에 신경을 안 써? 맨날 풀만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고기 사다가 맛있게 해주는 거죠. 어떤 젊은 친구가 이 불살생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채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수의학과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명에게 안 좋은 약을 투여해서 죽게 만들고 그 모습을 뭐 관찰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나 봐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연구가 끝났는데 쥐가 연구에 미처 안 쓴 쥐가 있어요. 그럼 그 쥐를 모아서 다시 돌려보내면 일괄 이렇게 죽인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는 내가 계율을 지키는 불자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쥐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착한 친구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걸 보고서 야, 이 계율에 대해서 이게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얘기해 주는 게 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키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또 이게 걸릴 수도 있겠구나.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산생명은 다 죽습니다. 산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자연의 이치예요. 그건 선악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어떤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야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런 죽음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겠습니까? 누구나 죽는 건데 죽는 게 비참한 거라면 우리는 다 비참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는 성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조차. 죽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아무런 해적 분별할 수 없는. 임진왜란이 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전 국민을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있으니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스님들이 나서서 승군을 조직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불살생 계율을 어긴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기를 안 먹는데 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면 약간 인상이 써지고 좀 못마땅하고 또 내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고기가 담겨있는 조미료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먹을 때 스스로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그걸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지키는 거는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지키는 걸 통해 난 잘 지키는 사람이야,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불의법이 아닙니다. 또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고기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당연히 부처님은 고기를 아마도 모르긴 해도 몇 끼니 드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탁발 원칙은 아무 집이든 가면 그 집부터 옆집으로 일곱 집을 가서 주는 대로 먹어라였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를 들어 인도는 카레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카레는 고기를 오래 둬야 되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고 해서 카레도 해먹고 그러는데 거기 고기가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 받고 나서 되돌아서서 고기만 빼내고 드셨겠습니까? 주는 대로 분별하지 말고 먹어라가 제일 원칙이었어요. 다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거나 내가 죽여서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 그런 어떤 뭐랄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 절대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키면 우월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야 신도님들은 고기를 드시지만 너희들은 성스러운 수행을 하는 수행자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다면 신도님들은 성스럽지 않고 고기 먹는 신도님들은 성스럽지 않고 고기 먹는 스님들은 성스럽다는 건가요? 신도님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없고 스님들은 자질 있는 사람이니까 더 고귀해야 된다 뭐 이런 차별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근본의 뜻이. 그러니 신도님들이 드시는 거, 그분들이 드시는 것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분들이 먹다가 다 못 드시고 남은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에 보시, 이행, 애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힘들 땐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해주면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둘이 아니니까 본질에서는. 다만 수행자가 수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방편으로 출가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뿐이지 출가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막 강요하고 자기가 지킨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부처님 어떤 스님이 산속에 눈이 많이 올 때 산중에 절에 갔는데 스님도 아무도 없고 절에 냉기가 없어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목불 대웅전에 있는 나무로 된 부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며칠을 도끼로 깨서 따뜻하게 잠을 잤다. 나중에 주지스님이 올라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화를 냈더니 호롱불 속에 막 부지깽이로 뭘 찾고 있었다.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저게 진짜 부처면 사리가 있지 않겠냐. 사리를 찾았다. 이게 불교의 정신입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불상, 불상이 부처겠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지. 부처는 자기 마음에 있지.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금강경에 형상에서 나를 찾지 마라. 음성에서 나를 찾지 마라. 그것은 외도를 행하는 것이다.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전에 와서 막행막식하고 부처님에게 절도 안 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저 형상이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인지 알지만 형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절을 하고 일체 중생에게 절을 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방편인 것이죠. 그런 어떤 낙처를 잘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있군요. 잘 피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비가 많이 오신 분들은 저 2층 대적광전 법당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에 식당에 가셔도 되고요. 또 이쪽 오른쪽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두 번째 계율은 불투도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훔치지 마라, 갖지 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마라. 적극적으로는 나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보시하고 자비를 베푸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보시를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는 뜻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은 내가 없으니까 남의 것 훔치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은 겉으로 봤을 때는 훔친 거니까 겉으로 보면 내게 늘어난 거예요. 남의 돈을 뭐 1,000만 원, 1억을 훔쳤어요. 그럼 내 돈이 겉으로 봤을 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면에서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에서 먼저 마음을 내면 물질은 뒤따라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견고한 물질 세계인 것 같지만 허망한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으로 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마음에 없다는 마음, 궁핍, 가난, 결핍이 연습이 됩니다. 마음에서 궁핍, 결핍, 가난을 강렬하게 마음에 이렇게 딱 증해 놓는 거예요. 딱 판박아 놓듯이. 그러면 이 우주 법계는 뇌과학에서도 뇌도 그런다 그래요. 너 나라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 것을 그것을 원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가난, 결핍, 궁핍을 연습하게 되는 거니까 점점 우주법계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가난, 결핍, 궁핍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유유상종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인과응보, 업보의 법칙에 따라서 마음에 가난과 결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인과응보로 계속 가난, 계속 결핍, 무엇을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근데 내가 없더라도 작은 것을 쪼개서 이웃과 나누고 법을 위해 나누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돈으로 베풀 수 없고 물질로 베풀 수 없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부처님의 법으로서 베풀고, 또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로서 베풀고, 그래서 제시, 법시, 무외시를 세 가지 보시라고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을 내면, 물질을 베풀면 베푸는 건 어떤 마음이 연습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있다는 마음이 연습되는 거예요. 부자다, 풍요롭다라는 마음이 연습됩니다. 그러면 우주법계에서는 저 사람은 베푸는 걸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자꾸 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그러니까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베푸니까 있어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럼 있음이 연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있음이 내 인생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풀면 베풀수록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의 아주 위대한 법칙이고 원리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혀서 남의 걸 훔치면 내가 부자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남에게 베풀면 내게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중생들의 허망한 망상 분별심이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훔치지 말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앞에 말한 것도 살 목숨을 죽이지 말라도 방생, 적극적으로 방생을 한다. 물고기 풀어주는 걸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방생입니다.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고 생명을 살게 해주고 나무 한 그루를 더 심고 그런 어떤 자연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살게 해주고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개발과 발전을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어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쓰고 가능하면 뭔가를 쓰더라도 함부로 버려지는 것들을 쓰는 대신 하다못해 뭐 맨날 받아 쓰는 컵을 쓰는 걸 대신 이런 컵을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커피를 하나 사 먹더라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불살생 계율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계율을 실천, 그것이 이제 수행자에게 요구되죠.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몸으로 짓는 최악의 세 가지 잘못 가운데 살생, 투도, 사음, 세 번째가 사음인 거죠.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삿된 이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삿된 이성관계. 우리나라 같으면 일부 일처제 국가니까 한 사람만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바람피지 마라, 딴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마라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이성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혼자 살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하는 이유는 덕 좀 보려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 남편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내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면, 아내가 집안일 힘든데 고생고생을 하면 내 딸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대신 해줄 거 아니에요. 아빠들이 그것처럼 아내가 남의 집에, 내 딸이 남의 집에 시집가는데 저렇게 고생하면은 아빠로서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생각한다면 힘든 걸 내가 스스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보살님들도 거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돋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보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좋은 날이라고 하잖아. 해보 그때에 하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죽을 것 같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을 피는데 너무 좋아 죽겠는데 이걸 만날 때 되면은 행복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만남이래요. 항상 집 주변에서 못 만나고 항상 1시간 2시간 외곽으로 나가서 만나면서도 항상 모자 쓰고 막 마스크하고 식당에서도 주변 두려움거리면서 만나면 좋기는 한데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괴롭대요. 그래서 이게 할 짓이 못 되는데 그렇다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까 또 못 헤어지겠대요. 결론은 뭐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스님에게 왜 왔겠습니까? 제가 스님이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면 제가 아주 힘을 받아서 내가 결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할 짓이 못 된답니다. 좋은 거는 조금이고 늘 이 찜찜함이 너무 오래 남는데요. 그게 아내에 대한 배신의 찜찜함도 있지만 자식들이 혹시나 알까봐에 대한 그 배신, 그 가슴, 이 은근히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농담 삼아 들은 게, 요즘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없다 뭐, 없으면은 불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말 지어내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했겠지 싶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정 바람직한 이성관계 를 당연히 지켜야죠. 삿된 이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랄까 나와 동등하게 어떤 존중해주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거는 몸과 마음의 청정행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과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막 문란한 이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문란한 정신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삿된 이성관계를 갖지 않고 바른 어떤 배우자만을 이렇게 만나되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처님의 이게 바른 청정행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바른 청정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하는 적극적인 어떤 실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삿되고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청정행을 한다. 청정행. 그래서 몸과 마음이 늘 청정하고 깨끗한 행.
그렇게 하면 청정한 마음으로 고요한 명상을 하고 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법을 널리 전하고 그러는 것도 무슨 청정행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업으로 짓는 것, 망어, 양설, 악구, 기어를 한마디로 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망어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간질 시키는 말, 삿된 욕을 하는 말, 거친 말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서로 헐뜯게 만드는 말을 한다든지 말로 짓는 구업이 위험한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조금은 마음에 저건 아닌데 싶은데 아 저거는 좀 문제 있는데 싶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넘어가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바뀔 사람 같으면 얘기해 주는 게 자비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다르고 어달라서 저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나에게 저 조언을 해주는지 아니면 못마땅해서 하는지를 대번에 알아요. 우리는 이 짐승 같은 직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진정 나를 돕기 위한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담긴 말이라면 조언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해도 절대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대 못 이겨서 내가 화딱지가 나서 기어이 말로 내뱉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말이라는 건 강렬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뭐 좀 잘못했어요? 근데 주변 도반들이 저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들 말 안 하고 눈 감아 주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누구 한 사람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심각한 일인 것처럼 돼버려요. 이 말이 에너지를 가져요. 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도님들이 반은 A를 원하고 반은 B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결정해도 반은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따를 수 있는 건 그냥 따르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분들 한두 분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소임자들을 막 욕을 하고 스님을 욕을 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인 것처럼 부풀려져요. 그게 이제 하나 두 단계를 넘어가서 말이 전파가 되고 나면 저 도반들을 통해서 저 범어사쯤 가면 야 금년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더라 그거 뭐 막 완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도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어느 절에서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 절에 스님을 아는 스님이라 전해서 스님 여쭤보니까 너무 당황하시면서 이야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부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냥 툭 내던진 말인데 이렇게 부풀려지는구나. 문제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말이 많으면 항상 찜찜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되돌아오는 때에 늘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것도 말은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거든요. 똑같이 말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고 정말 좀 청정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듣기도 좀 좋은 말을 좀 하고 축원해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 때 허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말은 도끼와 같아서 나를 찍고 상대방을 찍는다고 그래요. 말 때문에 평생 상처가 돼서 상대방은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쉽게 남들 욕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몰래 듣고 그 사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평생 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에 불타기도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한지도 몰라요. 학창시절에 친구들 모여서 했던 얘기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너를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할 일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엽인데 의엽을 오염되게 하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정신을 오염시키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술 먹고 취하는 거죠. 이거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계율인데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약, 무슨 뭐 게임 중독, 무슨 요즘에는 무슨 성형 중독, 뭐 온갖 중독들이 많더구만요. 뭐 인터넷 중독, 요즘엔 액정 중독이라 그래요. 맨날 툭하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액정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을 안 보고, 자연을 안 보고, 하늘을 안 보고, 액정만 쳐다보고 있는 중독. 부부가 앉아가지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우리 정신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 거기에 휩쓸려가게 되면 정신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가 술 마시지 말라 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띄어나져 있나 모르겠네. 네,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여러분도 술 먹고 죄의식 느낄까봐. 실제 예를 들어 술 먹지 말라라는 계율이고, 그 계율이 절대적인 계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술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겠죠. 이 술을 어쩌다가 한 모금 되고 나면 죄의식이 확 들어오겠죠. 왜? 이 술이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죄의식이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요. 저는 그런 분들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는 계율을, 이걸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내가 실체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선악을 구분하는 어떤 사상에서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술을 먹으면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술을 먹는다고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술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게 좋지만 술 먹는다고 죄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쌓인 게 많았어요. 근데 한편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맨전신으로 말 못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오늘 한잔하자 해서 경치 좋은 데 가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알딸딸 한 채로 내 당신한테 내가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를 해서 막 풀었다.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라는 계율을 어긴 죄인입니까? 아니면 복을 지은 겁니까? 복을 지은 거죠. 남편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일을 한 거죠. 그게 술 먹고 계율을 어긴 거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어떻게 술 먹은 것 자체가 절대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절에서 스님들 술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절에 가면 그 솔잎차라고 있습니다. 이걸 솔잎주라고 안 해요. 솔잎차가 있습니다. 그 솔잎차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술 가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솔잎차라니까 맛있게 먹었죠. 근데 보니까 약간의 취기가 돌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솔잎차가 놔두면 알코올 한 방울 안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그 알코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솔잎차가 예를 들어 한 10일 지나면 알코올기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 9일까지는 알코올이 없어요. 10일쯤 돼서 알코올이 0.1%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일째 먹은 거는 술입니까? 차입니까? 0.001%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도대체 술이라고 할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그걸 먹으면 죄인이 되고 그럽니까? 그렇게 정해진 그런 게 있지 않다. 그래서 술에 과도하게 취해서 내가 정신이 오염되게 되면 그게 나를 이제 문제가 되죠. 왜? 내가 이게 술을 많이 먹게 돼서 정신을 가르지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놔버리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번 생에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정신보다
술에 취해서 사는 정신이 많이 있었다. 그게 이제 반복적인 업습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주법계에서 볼 때 아까 불투도와 똑같아요. 우주법계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취해 있는 상태, 늘 이렇게 알딸딸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왜? 그게 바로 인강부의 법칙이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으로 자꾸 수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돼요. 자꾸 술이 나를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이번 생에 기본적으로 술에 늘 취해 있었던 사람이면 다음 생에 그걸 원하는 줄 알고 우주법계에서는 다음 생에 아예 반쯤 정신이 그런 정신으로 태어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약간 태어나자마자 그런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참, 정말 제 실수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바르고 맑은 정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늘 바르고 청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의식을, 생각을 분별 대신 분별하지 않는 늘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 명상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늘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계율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수행자로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를 청정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계율을 더 지키는 행을, 실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계율을 개차법,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오늘 한잔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나 오늘 뭐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막 거짓말하고 이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타적인 경우에 일체 중생을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그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이 모든 계율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 진실이면 일처 다부제나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라는 계율 다 어기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3명, 4명이 내 남편, 그 사람들하고만 지키라는 거겠죠. 그러니 나라마다 다르면 그게 절대 진실일 수 있어요?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하자. 그것이 이제 계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겼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발목을 잡아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계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의식을 하기 이전에 이 계율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청정행을 실천하는 참된 수행자가 되고 발버리심을 실천하는 참된 수행인이 되겠다라는,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옛날에 잘못한 죄업 많잖아요. 그것을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계법회를 할 때, 수계법회를 하는 날, 즉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꼭 수계법회가 아닐지라도 부처님 전에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죄업을 졌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면,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특히나 수계법회 하는 날 모든 부처님 앞에서, 모든 대중 앞에서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 진언을 염성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참회를 한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업을 다 일념 돈탕진 다 소멸되게 해주겠다. 특히 막 이런 발심을 하신 부처님들이 계세요. 참접장 12전불이라고 해서 천수경 할 때마다 외우는 부처님들이에요. 이런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수계를 받을 때 진언, 참회 진언을 외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죄업을 참회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생들의 죄업을 참회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발심을 하신 부처님들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여기에 찜찜한 마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죄가 되지만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게 되면 그 참회는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요.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죄의식이라는 마음이나 죄라는 게 함께 공해서 그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진정한 참회다, 이 참회다. 이렇게 진정으로 참회를 하게 되면 그러더라도 과보는 받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했어도 저 사람이 참회했다고 해서 저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러다도 과보는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짓고 참회한 뒤에 많은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삶을 산다면 과보는 받는데 다르게 받아요. 업보할 때 보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획일적으로 받는 기계적인 업보가 아니에요. 불교의 업보는 참여한 사람에게 업보는 다르게 익어가요. 제가 소금물의 비유를 들잖아요.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내 그릇에, 나라는 존재의 그릇에 소금이 자꾸 쌓여요. 언젠가는 내가 쌓은 소금, 악업을 다 내가 먹어야지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이만큼 쌓아놨다. 그럼 이걸 내가 언젠가는 그 짠 거를, 고통을 감수하고 다 먹어야지만 없어져요. 그런데 참회하고 복을 짓고 보시하고 지혜를 닦고 마음 공부하고 청정한 마음을 공부한다면 내가 복과 지혜의 그릇이 커지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그릇이 커집니다. 깨닫고 나면 부처님처럼 그릇 없이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가 돼버리죠. 내가 그릇이 요만할 때 소금을 이만큼 먹어야, 악업을 져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법당만해졌어요. 복과 지혜를 짓고 참회를 해서 그릇이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다가 복을 많이 짓다 보니까 여기다가 야채도 넣고 감자도 넣고 된장도 풀고 화력 있는 불로 장작 불도 떼고 그만큼의 복을 지었고 마음 공부를 해서 청정행을 닦았다. 지혜를 증득했다. 그러면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소금물은 먹어야 됩니다. 소금물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다르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놈 나쁜 놈인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본인도 복을 짓고 마음 공부를 하고 참회하고 했으니까 그런 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복과 지혜를 증득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을 때 죄업은 소멸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게 종교예요, 종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참회했기 때문에 참회되었다 믿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한 생각 차이예요. 믿냐 안 믿느냐는.